안녕하세요. 자유엠 플랫폼 민다 대표 김민희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제 민다의 창업 스토리 위주로 민다에 대한 소개를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정보를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민다를 이제 전 세계 한인민박 예약 서비스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처음부터 민다가 한인민박 예약 서비스를 하겠다고 나섰던 건 아니었어요. 민다의 시작은 어땠고, 현재는 어떻고, 이제 미래는 어떠할까를 나눠서 설명을 드리자면 민다는 시작부터 이제 자유여행이 어렵지 않은 세상, 그런 세상을 꿈꿨고, 멋진 여행을 쉽게 만들어주는 자유여행 플랫폼을 꿈꿨습니다. 그 시작으로 전 세계 한인민박 예약 서비스를 먼저 시작을 했던 거고요. 현재는 한인민박뿐만 아니라 이제 호텔, 호스텔, B&B까지 예약할 수 있고, 그리고 트립 서비스까지 그 영역을 확장해서 지금은 이제 자유여행 플랫폼이 되었고, 점점 진화해 나가려고 이제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민다는 이제 앞으로도 이 여행이라는 단어 하나에 가슴 설레는 우리 자유여행자들을 위해서 멋진 여행 쉽게 만들 수 있는 자유여행 플랫폼으로 꾸준히 연구하고 진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민다의 미션은 여행은 멋지게 준비는 편하게고요. 민다는 현재 회원 수가 55만 명, 그리고 누적 숙박수가 250만 박, 그리고 한인민박 업계에서는 지금 13년간 1등 자리를 놓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민다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니까 이게 세기 말로 가야 되는 거예요. 1990년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창업하기 전에 이제 저는 IT 기업을 다니던 웹 디자이너였고, 당시 벤처 기업의 이제 IT 인력들이 다 그러했듯이 이제 1회사, 1회사, 그다음에 뭐 야근, 그다음에 이제 주말도 이제 없는 그런 하루하루를 이제 보내던 상황이었어요. 한 5년 정도 그렇게 보내다 보니까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번아웃이 왔죠. 그래서 아, 이렇게 살아도 되나? 행복한가? 이거 맞나? 안 행복한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복하지? 모르겠는데? 그럼 일단 모르니까 이 상황에서 떠나나 있어 볼까? 라는 마음으로 저는 이제 회사를 이제 때려치고 편도 티켓을 하나 끊어서 여행길에 오릅니다. 그게 세계 여행이 될 줄은 몰랐는데, 돌아와 보니 1년 2개월 지나 있었고, 20개국을 여행하게 되었고요. 왼쪽에 이제 사진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제가 들어가 있는 그각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들이에요. 다 환히 웃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가식적으로 웃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한순간 한순간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아, 여행이 이런 거구나. 그럼 나중에 한국을 돌아가서도 이런 거와 관련된 일을 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여행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밥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니즈가 발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민다는 가장 제가 쉽게 생각할 수 있었던 거는, 아, 오프라인의 여행자의 공간을 만들자라는 마음으로 2004년 11월에 안국동에 여행자 카페 사막을 오픈하게 됐어요. 이 카페에는 여행 책들도 꽂혀져 있고, 세계지도도 붙여놓고, 그 다음에 여행자들이 와서 정보 검색할 수 있게 컴퓨터도 갖다 놓고, 여행 사진전도 이제 갤러리처럼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 위에는 이제 제가 세계여행하면서 이제 모아놓은 각종 티켓들, 뭐 유레일 패스부터 어디 입장 티켓들을 다닥다닥 붙여가지고, 이거는 유럽 테이블, 이건 아시아 테이블, 이건 인도 테이블, 막 이제 이러면서 대륙별로 이제 컨셉을 갖고, 이제 인테리어를 하면서 여행자를 오매줄만 기다렸죠. 근데 생각만큼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이게 굉장히 후미진 골목에 있는 이렇게 외딴 골목에 있는 지하 카페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접근하기가 이렇게 쉽지는 이제 않아서 홍보가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 카페만으로는 이제 안 되겠다. 그럼 뭘더할수 있을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여권 커버랑 네임 태그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우리 이제 그 서빙보단 알바하던 친구가 이제 미대생이어가지고 이제 그림을 잘 그려서 그림을 그려면 이제 우리가 이걸 제작해 보자. 그래서 여행 업계에 이제 잘 되면 텐바이텐이 될지도 몰라. 막 이러면서 우리가 야심차게 여권 커버 네임 태그를 제작을 해봤는데 잘안 팔렸어요. 막 친구들한테 강매하고 막 이제 이런 수준이었지. 이제 막 인기 있게 막 팔리는 이런 거는 이제 아니었어요. 이제 폭망했죠. 그 다음으로는, 아, 오프라인에 공간이 있으니 온라인으로도 공간을 하나 만들자.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서 여행 정보도 올리고, 여행기도 올리고, 사진도 올리고, 이게 회원수가 많아지면 트래픽이 올라갈 것이고, 그러다 보면 뭐 광고 BM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여행 카페랑 똑같은 이름의 사막이라는 여행 커뮤니티를 온라인에 오픈하게 됩니다. 근데 회원수가 1000명 정도 다간 다음엔 더 이상 늘질 않는 거예요.
제가 마케팅에 대해서도 몰랐고, 너무너무 무지하고,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이 오게끔 할수 있을지를 전혀 감도 못 잡고 있었던 거죠. 뭐, 지금도 있는 사이트인데, 이제 뭐, 글쓰기 기능은 제한되어 있지만, 어쨌든 두 번째 프로젝트도 망하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제가 세계 여행에서 만났던, 이제 민박 사장님이 이제 계셨는데, 이제 친하게, 계속 연락하면서 지냈거든요. 그래서 그 민박집에는 저희 그 사막 명함도 이제 갖다 비치를 해놨었어요. 근데 사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사막 명함을 비치해 놨더니 자꾸 여행자들이 묻는데요. 사막이 뭐예요? 중동 여행사예요? 자꾸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페를 더 홍보를 하고 싶으면 니네 카페에서 여행 설명회도 하고 그런 각국의 차도 팔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거기에 할인 쿠폰도 이렇게 넣고 해가지고 이렇게 명함 말고 리플렛을 만들어서 갖고 오면 자기가 비치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좋네요. 그렇게 할게요. 근데 사장님이 한 말씀 더 하십니다. 근데 그걸 거기서 끝내지 말고 뒷면에 민박집 정보들을 유럽의 민박집 정보들을 쫙 이렇게 나열을 한번 해봐봐. 그러면 아마 여행자들이 이 리플렛을 버리지 않고 여행 끝날 때까지 들고 다닐 거야라는 말씀을 또 해주시는 거예요. 아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려고 했는데 한마디 더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여행이 끝나면 여행자들이 어딘가에 리뷰를 올릴 수 있게 이제 저보고 이제 해달라는 거예요. 그건 사이트를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건 사이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사이트 리뷰 올리고 하는 사이트 있지 않아요? 저몇번본것 같은데?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 몇개 있는데 이제 속된 말로 후졌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해봤더니 진짜 몇 개가 나오는데 뭐좀 약간 시쳇말로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좀 건방지게 얘기하면 제가 발꼬락으로 만들어도 그거보다는 잘 만들겠다라는 이제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럼 사이트까지 하나 만들어야 되나? 근데 지금 당장은 리플렛을 이제 성수기가 다가오니까 돌리는 게 이제 중요한 것 같아서 사이트가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먼저 리플렛을 만들고 이거를 이제 배포하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50개의 민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검색을 해서 그 여행자들한테 이제 그 반응이 좋았던 민박들을 섭외를 해서 사실 참가비를 저희가 이제 이거 제작하고 보내는 비용들이 뭐 적지 않이 발생을 하니 우리가 많이는 못 받아도 한 50유로 한 우리 돈으로 7, 8만 원 정도는 받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민박 사장님들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여기에 참가하시면 이제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는데 이 리플렛에 넣어드리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민박 사이트를 만드는데 거기에 유료 광고 영역에도 3개월간 무료로 넣어주겠다라는 얘기를 했더니 사장님들이 그래도 한 분, 두분 신청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50개를 다 모으지는 못했었는데 이제 또그 베네치아에 있던 그 사장님이 또 힘을 좀 써주셔가지고 이제 나머지 이제 민박들을 많이 섭외를 해주셨고 그래서 드디어 이제 리플렛을 만들고 배포를 하려니까 이거를 택배를 통해서 배포를 하려니까 이제 택배비도 만만치 않은데 그거를 그 택배사에 주는 게 맞겠나. 그래서 다른 생각을 해봤던 게 이거를 민박집에 가서 갖다 비치를 하는데 여행자를 통해서 배달을 시키자. 이제 이런 아이디어가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여행자들을 모집을 했죠. 이 리플렛을 자기가 가는 민박집에 가서 비치를 해주면 너의 일박 요금을 우리가 대신 내줄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행자들이 너도나도 손을 들고 몰려오는 거예요. 나는 2개 가져가겠다. 나는 3개 가져가겠다.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3개는 한 묶음이 500장이니까 4kg 정도 됐거든요. 3개는 벌써 12kg인데 너못 들고 가니까 이게 한두 개만 가져가라. 그렇게 해가지고 여행자를 통해서 배송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미 여행자는 민다가 나오기도 전에 민다를 이제 알게 되는 거고 사장님들도 민다가 나오기도 전에 이제 민다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여행자들을 통해서 각 민박집에 비치된 이 리플렛이 이제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게다가 보낼 때 그냥 보낸 게 아니라 민박 도장을 하나씩 만들어서 같이 딸려 보냈어요. 스탬프 놀이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행자들이 이 리플렛을 가져가면 해당 민박에 도장을 받아와라. 그래서 5개 모아서 가져오면 우리 카페에서 여권 커버 네임택을 주고 뭐 7개를 갖고 오면 뭐 와인 세트를 주겠다라는 이벤트를 같이 걸었어요. 그랬더니 여행자들이 불나게 이 스탬프 놀이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이제 유럽 그한 달짜리 배낭여행을 하면서 들고 다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어
리플렛에 들어있지 않은 민박 사장님들도 이 리플렛을 보게 되고,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난 거냐, 우리는 이거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라고 하면서 저희한테 연락이 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 이번은 이제 끝났고, 나중에 저희가 온라인 사이트가 오픈이 되니, 그때 이제 등록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사이트는 있지도 않았어요. 사이트의 처음 모습은 어땠냐면, 이게 사이트의 처음 모습입니다. 이름을 민박 다나와라고 지은 건 그냥 하루 만에 지었어요. 어쨌든 우리의 정체성은 민박을 다나오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촌스럽지만 아주 직관적인 민박 다나와라고 지었고, 로고를 만들고 그냥 한 페이지 곧 찾아뵙겠습니다. 커밍 순만 올려놓은 사이트가 민다의 첫 모습이었던 거죠. 근데 어쨌든 우리는 여행자와 민박 사장님들한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사이트를 빨리 만들어야 했었어요. 그 사이에 우리가 열심히 사이트를 만드는 사이에 이 리플렛은 전 유럽을 계속 돌고 있었고, 여행을 끝마친 여행자들은 사막을 한 명, 두명 찾아와서 너덜너덜해진 이제 리플렛을 보여주면서 와인도 먹고 가고, 여권커버 네임택도 가져가고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민다가 했던 마케팅 중에 가장 훌륭했던 마케팅이었지 않았나라고, 이제 나름 이제 평가를 해보는데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이제 바빠졌어요. 이게 지금 카페에서, 카페를 사무실로 쓴 거죠. 아까 말씀드린 아르바이트하던 미대생을 꼬셨어요. 너 졸업하면 어떻게 할래? 이제 했더니 이제 대학원 가겠다. 그래서, 아, 대학원 가는 것보다 나랑 같이 일하자. 내가 월급은 많이 못 주지만 1년에 한 달씩 여행 보내줄게. 라고 이제 꼬셨더니, 그러면 같이 일을 하겠다라고 해서 둘이서 앉아서 주간 회의도 하고, 뭐 이제 이런, 초반에 이제 시절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윈다의 매출은 처음에 한 광고비 정도로만 한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러던 윈다가 조금씩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광고비 외에 우리가 예약 시스템을 같이 붙였더니 뒤에 공이 하나 붙고 갑자기 300만 원이 3천만 원이 되고, 예약 시스템이 붙고 나서는 기하급수적으로 매출이 계속 늘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의 작은 소망이었던 지하 카페에서 답답했던 것들을 벗어나서 지상으로, 드디어 이제 1층으로 올라가서, 해피폼에서 일하는 게또 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지상으로, 올라가서 이제 첫 번째 사무실 화면입니다. 그래서 승승장구를 사실은 나름 했어요. 근데 사실, 그러나 사업은 어렵습니다.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냐면, 어쨌든 너무 급히 만든 사이트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 시스템이 불안정해서 고객으로부터도 그렇고, 민박 사장님들한테도 그렇고, 아, 이거 너무 불편하다, 이거 고쳐달라, 이거 왜 이러냐,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또 많이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이제 왔어요. 특히 민박에서 이런 기능들이 없어서 불편하다라고 이제 얘기했던 것들은 사실 우리가 만들고는 있지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진짜 제가 손편지를 다 써가지고, 정말 장문에 한몇 장짜리 손편지를 써가지고 이제 사장님들한테 이제 발송을 하고 이제 이랬었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사장님들이, 아, 그런 이런저런 상황들이 있었냐, 우리는 몰랐다, 그게 그렇게 어렵고 시간이 걸리는 건지 몰랐다, 우리는 우리 기다려 줄게, 그리고 니네 지금 그거 하려면 돈도 많이 들지 않냐, 그러면 뭐 우리 수수료를 좀 약간 덜 받더라도 우리가 수수료를 좀 양보를 할 테니 1년 동안 그 수수료를 좀더 저기 더 많이 받으면 어떠냐, 뭐 이제 이런 얘기까지 이제 해주시고 이제 이러셨어요. 이제 그런, 그러니까 진정성들이 서로 이렇게 통하기 시작하면서 시스템은 불안전하고 점점 완성되는 과정에 어쨌든 신뢰는 더 쌓여가기 시작을 했고, 또 시장 확장의 어려움도 좀 있었습니다. 이제 시장을 유럽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유럽에서는 한인민박, 한국인이 운영하는 숙소를 다 한인민박이라고 고유명사처럼 불렀거든요. 근데 뭐 이제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제 시장을 확장해서 가려니까 입점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각 이제 숙소에 전화를 걸면, 안녕하세요, 여기 민박 다나왑니다라고 말을 하면, 아, 우리는 민박 아니에요, 우리는 게스트하우스예요, 약간 이제 이런 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시장 확장에 어려움이 이제 있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민박 다나와는 이 민다로 이름을 리브랜딩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생뚱맞지 않게 민박 다나우를 줄인 거죠, 민다라고. 그래서 뭐 티켓몬스터가 티몬이 된 것처럼, 악동뮤지션이 악뮤가 된 것처럼, 우리도 민박 다나가 이제 민다라고 이제 리브랜딩을 이제 했고요.
그리고 또 1915년에는 또 파리의 테러 사건이 나면서 이제 유럽의 뭐 거의 막 모든 예약들이 다 취소되는 그런 시기도 겪었어요. 그래서 뭐 유럽이 가장 파이가 컸던 부분이었는데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았긴 했지만 다행히 저희가 미리 준비했던 일본 시장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 특히 일본 시장에 저가항공이 일본으로 많이 뜨게 되면서 굉장히 수요가 많아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받쳐주면서 또 극복을 해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보통 이제 뭐 스타트업들을 이제 J커브를 이제 그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이렇게 성장을 J커브처럼 샥 하는데 직원의 성장 속도가 이 J커브를 같이 따라오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은데 대표는 욕심이 있으니까 자꾸 직원들을 푸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너 이거 더할수 있어. 이것까지 해보자. 아니야, 어려운데요? 아니야, 넌할수 있어.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 또 이제 그 부분의 전문가들을 영입을 해오고 또 이런 것들을 맞춰줬었어야 되는데, 웬만하면 우리 그 어렸던 직원들이 회사와 같이 성장을 하고 우리가 베네핏이 생기면 그 직원들에게 나눠주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서 그 어린 직원들을 제가 푸시를 하기 시작하면서 서로 상책기도 내고 서로 이제 뭐 상처도 받고 상처도 주고 막 이제 이런 과정들 지금 생각해 보면 다른 뭐 힘든 과정들이 굉장히 많지만 저는 조직 관리가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심적으로는 코로나보다 조직 관리가 더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건 정답도 없더라고요. 계속 책도 찾아보고 사람 만나서 조언도 구하고 그렇게 해서 명상도 하고 이제 마음도 다스리고 이제 이러지 않으면 이제 또안 되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저 역시도 그렇게 준비된 대표는 아니었다. 대표가 아니라 한 팀의 팀장 정도의 역할로 이제 시작을 이제 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온 스타트업, 이제 그 젊은 분들은 처음부터 사업계에서 다 들고 이제 VC를 찾아가면서 이제 IR하고 막 이제 이러면서 막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냥 여행과 관련된 걸로 하면서 밥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거 해볼까? 안 되네? 저거 해볼까? 안 되네? 거기다가 이제 어떻게 정보를 민박집 사장님이 이런 사이트 만들어줘. 우리는 홍보할 데가 없어. 라고 해서 한번 만들어볼까? 이래서 만들어진 서비스로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사업가로서 비즈니스적으로는 제가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뭐 투자의 기회라든지 뭐 이제 M&A의 기회라든지 이제 이런 좋은 기회들이 왔었는데도 저는 아니 나 지금 밥 먹고 잘 살고 있는데 투자 필요 없는데 나뭐 계속 이렇게 알콩달콩 살고 싶은데 뭐 이러면서 사실 남들은 그 좋은 기회를 왜 찾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때 이제 거부를 하는 그런 그 상황들도 발생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민박 다나와는 민다가 됐고 한인 민박 중심의 민박 다나와는 자유여행 플랫폼이 되었고. 2008년도에 월 300만 원 매출을 일으키던 회사가 2019년,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이죠. 코로나 이전까지는 연 거래액 250억을 달성하는 그런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코로나가 와버렸죠. 또다시 고비가 옵니다. 근데 뭐이 고비는 그냥 웬만한 고비가 아니죠. 그냥 쓰나미 같은 고비죠. 그리고 너무너무 길고. 그래서 저희는 또 이제 준비를 이제 해야죠. 어쨌든 고비가 오면 넘겨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첫 번째로 국내 여행 제주도 중심의 국내 여행 서비스 개시를 했고 그리고 제주도 한달 살기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전 세계 한달 살기까지 같이 할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을 시켰고 그리고 이제 다른 데 없는 상품이었는데 저희는 자가격리 상품도 이제 일본을 중심으로 출시를 했었어요. 그리고 뭐 지금은 이제 일본에서 이제 아예 이제 막고 있어서 이제 그렇지만 자가격리 상품도 이제 꽤잘 팔렸던 상품이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지 않더라도 계속 지속이 되더라도 어떤 코로나의 영향을 받지 않는 다른 BM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해외 구매 대행 서비스를 또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어쨌든 민다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전 세계에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물건을 보내주실 사장님들이 계시고 이제 이거를 우리가 고객들한테 어떻게 팔수 있느냐를 이제 만들어내면 충분히 해외 구매 대행 서비스도 승산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으로 이 코로나의 위기를 넘기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민다의 모습은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한 페이지짜리 커밍 순만 있던 그 홈페이지가 이렇게 앱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서 저는 이제 이 13, 4년간 비즈니스를 하면서, 우여곡절 겪고 시행착오 겪으면서 이제 얻은 인사이트를 한 5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뭔가 물건을 팔려면, 없는 걸 팔던가, 있는 걸 싸게 팔던가, 둘중 하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인일보 같은 거는 없는 거를 팔았던 거고요. 있는 것은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국내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그 전에도 국내 서비스를 했었어요. 한 3, 4년 했는데 잘안 돼서 홀딩을 시켰던 거거든요. 그래서, 국내 서비스는 너무 많이 이제 있기 때문에 싸게 팔지 않으면 예약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싸게 팔수 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마케팅이 싸게 팔아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데서 할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는 어렵고, 저희가 할수 있는 거는 없는 것을, 수요가 있는데 없는 것을 발견해서 그거를 파는 게 저희 쪽에는 좀잘 맞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호스트, 아까 얘기했던 민박 사장님들 얘기하는 거죠. 이 숙소주가 될 수도 있고, 트립 업체가 될 수도 있는데, 이분들은 고객님과 동시에 파트너다. 굉장히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냥 고객, 그리고 그냥 민박 주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같이 의논해서 같이 성장하는 파트너였다. 이게 굉장히 저희한테는 큰 자산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사업은 타이밍이다. 저희가 사업 타이밍을 좀 놓쳤던 것 중에 가장 아쉬운 게 트립 서비스 오픈을 2017년도에 했는데 사실 그거에 대한 기획이 시작된 건 2012년도였거든요. 그때만 해도 투어 액티비티 시장이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 이미 하려고 시도를 이제 했다가 아니 조금 지금 더 시장이 무르익고 나서 해도 돼. 지금 민박 쪽이 바쁘니까 이러면서 좀 늦춰서 5년 후에 했더니 이미 시장이 거의 막 블루오션 돼가려고 하는 그 상태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힘든 그런 부분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은 정말 타이밍이다. 적당한 타이밍에 이제 적당하게 이제 오픈이 돼야 된다. 그러려면 처음부터 막다 완벽하게 해서 해야지가 아니라 4번, 작게 시작해서 크게 키워야 된다. 그래서 항상 민자도 작게 시작해서 이제 크게 키워진 케이스인데, 직원들한테도 항상 했던 얘기가, 완벽하게 해서 오픈하려고 하지 말자. 우리는 플랫폼이니까 작게 시작해서 크게 키우자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또 다섯 번째는, 해보니까 성공은 운이다. 내가 민박 사장님을 만났던 것도 운이고, 카페에서 그 개발, 이제 그 파트너들을 만났던 것들도 이제 운이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 이제 운인데, 그러면 김 빠질 수도 있잖아요. 나는 운이 없는 편인데, 그럼 나는 성공을 하지 못하나? 근데 운은, 뭐 운이라고 하던가 아니면 기회라고 할수 있는데, 그거는, 누군가에게 한두 번씩은 꼭 온다라고 봐요. 근데 문제는 그 운을 받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성공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그 그릇이 되어 있었던 거는 분명했던 것 같은데 제가 실패했거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그 운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덜 되어 있었던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성공은 운이지만 항상 그 운을 받아낼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걸 저는 이제 13년간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얻은 그뭐 교훈이랄까 이제 인사이트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저희는 이 코로나 빨리 이겨내고요. 다 같이, 그리고 빨리 다시 해외여행도 마음껏 나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